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제15회 광주 비엔날레가 막을 올리고 석 달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30주년을 맞은 이번 비엔날레는 역대 최대 규모인 31개 파빌리온에서 펼쳐져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도심 건물 안에 우거진 숲이 등장합니다. 다채로운 식물과 조형물이 마치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을 연상하게 합니다. 필리핀과 태국 등 아세안 10개 나라가 생물의 다양성과 공존을 주제로 한 파빌리온을 선보였습니다. 이게 아시아 쪽하고 유럽 쪽하고 작가들의 어떤 작품적인 성향 그런 게 조금 틀린 것 같고 또 색다른 느낌을 또 받았어요. 한 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한 광주 비엔날레가 관람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이번 비엔날레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져 7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30개국에서 모인 72명의 작가는 각자의 문화로 다층적인 미술을 표현했습니다. Su la materialità della solitudine, le sue specificità spaziali e fisiche e la sua relazione con le strutture sociali e politiche ed economiche. 형상화된 외로움은 시각, 청각을 통해 관람객의 마음을 관통합니다. 지금 주제가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여서 조금 저희 나라도 외로움에 대한 관심이 좀 큰 것 같아서. 31개의 파빌리온으로 구성된 이번 비엔날레는 오는 12월 1일까지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해 광주시 전역에서 미술 향연을 펼칩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5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광주와 순천 33도, 곡성과 완도 34도 등 31에서 3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당분간 광주와 전남 곳곳에 열대야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돼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낮부터 밤 사이엔 전남 동부 지역에 5에서 2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광주 중해근린공원의 예술과 자연을 담은 아시아 예술정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개장식을 연 아시아 예술정원은 시립 미술관 주변에 아시아 경관 테마가 있는 문화정원과 기존 어린이 대공원 유원 시설을 개선한 생태 예술 놀이터 등으로 조성됐습니다. 광주시는 1981년에 조성된 중해 근린공원 시설의 예술적인 위상을 높이고 문화적인 시너지 확대를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수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둘러싼 비리가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14억 원이 넘는 열쇠를 업자가 쌈짓돈처럼 쓰는 동안 담당 공무원은 수억 원의 돈을 받고 이를 눈감아줬는데요. 여수시의 행정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여수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하나로 충무지구, 문수지구의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해당 사업부서 팀장인 여수시청 공무원 A씨는 업체 모집 전 알고 지내던 브로커 B씨에게 공모 예정 사실을 알렸습니다. B씨는 곧바로 건설회사 두 곳의 여수지사를 각각 설립한 뒤 해당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원, 이 가운데 14억 5천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이 돈은 B씨의 개인적인 빚을 갚거나 외제차 할부 비용 등 단 한 푼도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관리 감독을 해야 할 A씨는 B씨로부터 2억 6천만 원을 받은 뒤 이 같은 비리를 모두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비리는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감사원의 조사 결과 드러나게 됐지만 A씨는 이미 명예퇴직을 하고 시청을 떠난 뒤였습니다. 부정사용된 선급금 14억 5천만 원 중 3억 원은 관련 공무원 8명에게 나눠 갚도록 했으나 나머지 11억 5천만 원은 해당 사업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쓰기에는 그 공사가 끝나버렸어요. 끝나본 것은 우리가 계산식으로 따지다 보면 선급금이 중간중간 기성부에 따라 감액이 돼요. 그럼 공사가 끝나면 0이 되잖아요. 그럼 회사가 금액이 발생하지 않아요. 감사원은 퇴직 공무원 A씨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선급금 보증 업무를 허술하게 한 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올해 유독 벌쏘임 사고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폭염이 길어지면서 벌 개체수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추석을 앞두고 성묘나 벌초 계획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보호복을 입은 소방대원들이 살충제와 비닐봉지를 들고 벌집 제거에 나섭니다. 비닐봉지에는 축구공만한 크기의 벌집과 함께 벌 수십 마리가 담겼습니다. 벌이 막 포기를 틀어주라고. 어머니, 엄마, 벌자식아. 벌집을 크게 지났네. 119 불러갖고 따야지 큰일 나다고. 그래서 119 내가 아까 불렀지. 올해 광주와 전남에서 벌쏘임 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에서 8월 두 달간 광주 지역 벌쏘임 인명피해는 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9%가 증가했습니다. 전남에서도 인명피해 449건이 보고돼 작년보다 2.5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19일 해남에서는 50대가 벌에 쏘여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벌쏘임 사고가 많아진 것은 올여름 폭염이 길어지면서 말벌류 개체 수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9월은 월동 준비와 산란기로 말벌의 활동이 더 많아지는 시기로 추석을 맞아 벌초와 성묘에 나서는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뭐 나뭇가지로 큰 걸로 한번 이렇게 수풀을 때려본다든지 가져가셔가지고 내 몸이라든가 이렇게 뿌리고 나서 안전을 좀 확인하고 향수나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고 소매가 있는 긴 옷을 입어 팔다리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벌쏘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벌들은 어두운 계열의 옷에 공격성을 띠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통과시키며 유보했던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 지회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결되며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기본급 3% 인상, 경력금 500만 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잠정 합의안을 두고 5일과 6일 이틀간 투표로 진행됐습니다. 조국혁신당 서황진 의원이 광주시당 위원장에 압도적인 찬성으로 선출됐습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ARS 여론조사로 서 의원에 대한 찬반은 물은 결과 응답한 선거인단 가운데 97.8%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위원장은 광주의 혁신으로 대선 승리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